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자산가 1위에 올랐다.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김병주 회장이 자산 97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병주 회장의 MBK 파트너스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3호 투자 운용사, 아시아 지역 최대 3호 펀드 중 하나로 세계 3대 PEF 중 하나인 칼라일에서 독립한 김병주가 2005년 설립했다. 2023년 3월 기준 26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투자 기업의 매출 합계는 441억 달러에 이르며 투자 기업의 고용 인원 수는 37만 명에 달한다. MBK 파트너스는 홍콩 모닝사이드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로니에 찬, 제럴드 찬 형제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선정된 3인 중 1명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유일한 인물이라고 전했다.